내려오란 게 언젠데 뭘 민기적 대다 이제야 내려와. 너 찌라시 봤지? 이젠 죄송하단 말도 안 하니? 야, 너 아니었으면 내 아들 그렇게 밖으로 돌다가 이상한 소문에 휩쓸렸겠니? 아버지는 회사를 위해서 검찰 조사까지 받고 다니는데 아들 놈이 이런 더러운 소문이나? 너 미안한 줄은 아니? 왜 대답이 없어?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엄마, 적당히 좀 하세요. 일하는 사람들 보는 눈이 빤한데. 그것들이 거실에 얼쩡거릴 일이 뭐 있어. 경고했지? 너 우리 집에서 거저 먹고 자는 것까진 냅두는데 자존심 세우지 말라고. 첩달이면 첩달답게 굴어. 얼른 올라가. 동서, 괜찮아? 어머님 화 많이 나셨던데? 네, 괜찮아요. 동서가 이해해. 어머니가 아들 일이라 더 그러셔. 물론 동서는 아들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오빠, 이번 찌라시는 또 뭔데? 우리 집 찌라시니가 애들이 나한테 보내주지를 않네. 아가씨 아직 못 보셨구나. 평소 문란한 사생활로 입방하에 오르내리던 H그룹 3세 H씨. 스포츠 스타 K양과 비행기 화장실에서 물러나? 어머, 어머, 어머. 한주항공의 신형 비행기가 타 비행기보다 화장실이 넓어 아무도 눈치 못 채? 너무 설득력 있는데? 지라씨가 원래 말이 다 되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오빠를 몰라요? 하니튼 굴뚝이 아닌데 이거? 동서, 이러다가 어디서 애라도 하나 나오면 어쩌려고 그래? 서방님 단속 좀 해. 제가 단속한다고 듣겠어요. 아, 넌 아예 우리랑 밥도 먹기 싫다는 거냐? 어제 엄마가 깨작대는 거 거슬린다고 눈앞에서 먹지 말라며. 동서가 지나치게 소식이긴 하죠. 난 물만 먹고 사는 줄 알았다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먹어라. 이 집에서 죽어서 나가는 것도 재수 없으니까. 저런 지저분한 집이랑 사돈을 맺어가지고. 내가 그때 당신 말 듣고 제일 허락한 게 천취의 한이라니까. 끝까지 반대를 했어야 되는데. 그만 좀 해! 내가 평생 저가 도움 없이 살다 보니 자식은 사업에 도움 좀 받으라고 고른 집 아니야. 저렇게 밖에서 내려온 자식 우리 집에 들이밀 줄 알았나. 에이, 조사실이 편하지. 차라리 조사실이 편해. 에이. 야! 너 당분간 내 눈앞에 보이지도 숨소리도 내지 마. 아니, 아예 나가. 썩 나가버려! 내가 너 나가라고 안 했니? 거길 왜 떡하니 서 있어? 어머님이 안 골라주신 옷은 늘 컨펌 받으라고 하셔서. 제가 오늘 경매 행사에 다녀오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그걸 입고 가겠다는 거냐? 너네 집에선 안목을 안 가르쳤니? 하긴 내놓은 자식 누가 가르칠 생각이나 했겠어. 도대체 거긴 혼자 왜 갔다가 차에 받쳐? 우릴 재다 며느리 행방도 모르는 등신 천치를 만드니 속이 시원하니? 얘 눈 봐라. 어디서 눈을 이렇게 떠? 뭐야 이 아줌마! 돌았나? 왜 이러지?
내가 누구예요? 기억이 없어서 그런가? 왜 난 아무렇지도 않지? 손윗동서도 저렇게 슬프게 울어주는데. 막내 이모님 딸, 사촌동생. 유민생활공급 변수경 이사. 수경아! 아. 언니 왜 이래? 아니 왜? 이모 딸이면 최측근이지. 와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 우리 이제 지나간 일은 다 잊죠? 아 그럼. 난 싹 다 잊었다. 우리 나중에 한번 밥 한번 먹자. 어? 아유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 언니가 충격이 많이 컸나 보네. 나 땡큐지. 현재 집안 큰 어른이지. 아 할머니! 고모. 아 고모 할머니! 아니 그냥 고모. 고모! 할머니랑 점점 닮아가시네요. 저기 올케? 아무래도 사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손님 응대하기 힘들 것 같은데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저 완전 괜찮은데요? 아니 쉬어야 돼.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도 금방 쓰러진다니까? 나가면 VIP실 있는 거 아까 봤지? 아, 그럼 그럴까요? 아, 저 여자 자기 기억을 상실한 게 아니라 아예 정체성을 상실한 거 아니야? 아, 왜 자꾸 오바를 해? 얘, 너 우리한테 잘해. 엄마, 왜 자꾸 말을 못하게 해? 내가 말을 가려서 하면 쟤한테 할 말이 하나도 없다? 네가 가려듣든지. 엄마가 옛날 뿐이라 요즘엔 저런 말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자꾸 저러시네. 괜찮아요. 나이 들면 뇌도 노화되니까 뭐든 바로바로 고치기 힘드시겠죠. 아니, 자, 이 사람이 사고 당한 후부터 말이 뇌를 안 고치고 막 그냥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우리 식구들 다 익숙하잖아, 얘 때문에. 저 피곤하니까 먼저 올라갈게요. 따라와. 저게 지금 지 처지가 달라졌다고 저러고 미쳐 날뛰는 거야? 뇌가 뭐 어째? If we have anything to say, just say it in English. There's been some rumor about her head injury. Is that so? I've been so careful to avoid rumors. I've been shut my mouth. Like a clam, head or hair so lately. Just a rumor is not enough. We need to spread more so she can be humiliated at the shareholders meeting and lose your company. You guys should talk about it more. Sherry? Well, how can we stand her for being so arrogant? Anyway, what time are we going to her salon? Myeongwon told me to wipe all the leaves in the living room today. So, no one can go to her salon until it's over. You are going too? 동서, 국내파 아니었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국내파인지 해외파인지. 근데 영어가 계속 쏙쏙 들어오긴 하네요. 번호빠뜻. 다른 집 같았으면 너처럼 어디 단단히 고장난 며느리 이렇게 데리고 있지도 않아. 우리 성은이가 속도 좋지. 오이 저이. 홍유 사업 말라 이봐야. 대머니. 어, 지 너를 등대라. 사울라이너의 능력. 도둑내력. 도둑내력. 또 과조장의 엠너의 더샘. 잼버터이. 겉을 낯이 다 등성 유태나이공. 건 헌대주. 집이 남사 생활 할 뜨신 할 뜨서. 낸 가고 나오 막신 người. 공치 được mặc những bộ đã được chọn sẵn. Bây giờ chính là thiên đường đó chị.
mọi người đều đối xử với chị rất tốt. Em đấy cay chí cơ. Bà mẹ chồng, tại sao suốt ngày chỉ ở nhà chị biết không? Cứ nhìn cái kiểu tính cách cáu bẳn kia xem, làm sao mà ra ngoài xã hội được. Đó cứ im bút ta muốn ý. Có chứ mà anh bôi được rồi. Ông bố chồng ra vẻ can ngăn. Nhìn 인간 볼 때마다 내 발등 내가 찍은 것 같아서 거슬린다고. 에이. 너무 고깝게 듣지 마. 어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소리니까. Chị chồng, tuy đáng ghét nhưng còn biết suy nghĩ một chút. 어, 진짜 동서는 대단해. Chị dâu chồng thì chỉ có một từ để miêu tả. Đáng ghét. 난 동서 같으면 못 살았을 거야. 엄마 요즘 갈수록 스윙이 세지네. Em chồng toàn ăn nói linh tinh. 테스트에서 그런가? 대디 뜻가본 후 의도 보이지? 지 위라이산 지 력특의 드자링 토이사오 다오나오 나이디로 땅멍 비끈 바다선 룽라 금년 꿈이 흔들리람. 왜 저래 쟤들? 쟤들끼리 무슨 얘기야? 야! 니들 왜 사람을 왕따 시키고 그래? 저런 경험 없는 것들이 다 있어. 머리를 다치더니 베트남 말을 막 술술 하고. 왜 저러는 거야? 불조완.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영영 기억이 안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언제까지 작은 웃기 눈치를 봐야 돼? 난 저 여자 원래 섬뜩했어. 누가 잘해주래요? 상식적으로만 대해주면 될 걸 왜들. 앙큼하게 가만히 있었던 거지. 머리를 다쳐서 애가 헷가닥 도니까. 쟤가 우리 집 살면서 어떻게 된다 한들 누구 하나 신경 쓰겠어?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니. 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리라. 오늘 내가 응답을 받았네. 에라이 할렐루야다. 야! 너 내가 우스워? 왜 그거 나한테만 던져? 왜 나한테만! 동서, 애가 장난좀 한 거 가지고. 아니 그니까 그 장난 왜 나한테만 하냐고. 왜 나한테만! 아 여보, 애가 그런 건데 좀 이해하고 앉아. 아, 놔! 이해? 아니 말이 좋아 이해지. 그냥 나보고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잖아. 조용히 못해! 언성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니 이거 무슨 노름판도 아니고 왜 갑자기 소리를 질러! 아이고 깜짝이야! 정말 천박하기 짝이 없구나. 누가 혼의 자식 아니랄까봐. 헐, 2021년에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는 것도 여건데 그걸 입 밖으로 내뱉는 게 창피하지 않으세요? 지금 뭐 구한 말이야 뭐야? 아니, 당신 왜 이래?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말 좀 곱게 하면 안 돼? 곱게? 그래, 곱게 해줄게. 이 개 호러 새끼야, 네가 제일 개너답이야. 이 마마보이 파파보이 새끼야, 입 좀 닫혀주지 않겠니? 이러면 되냐? 이러면 돼? 진짜 이 사람이. 뭐야, 너 혹시 나 예전 때린 적 있냐? 아니요. 왜 이렇게? 아 왜요? 아 고깝게 안 들으면 되잖아. 아, 내가 알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소린데 왜? 아 언니! 나야 아가씨! 헐. 동서, 시댁한테 이러는 거 다 내 얼굴에 침 뱉기야. 그만해! 그러니까요. 내가 내 얼굴에 침 좀 뱉겠다는데 뭔 상관이에요? 남의 얼굴에 뱉는 것도 아닌데! 에라이 그냥! 아 다들 내가 누군지 알고 갇혀!
내가 누구니?